장애인의 관광활동 지원과 접근성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정책 수립은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 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관광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장애인의 관광활동 지원과 관광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관광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장애인 관광활동의 지원과 접근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정부의 기본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관광기본법에 따르면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에서는 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과 관광복지 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이러한 사항을 정부의 기본계획 내용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해당 개정안이 추진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장애 유무나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